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 대표 중개사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마전동 중에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에 속해요. 이쪽으로는 일전에 저희가 촬영을 많이 진행을 했었던 지역 쪽에 위치되어 있죠. 일전에 저희가 많이 매매를 진행했던 창호아이빌 바로 앞쪽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이 앞쪽으로는 도로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대로변, 큰 대로변 쪽에 한 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쪽 길로도 앞쪽으로는 금호올림 아파트도 좀 보이고 있고요.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지가 굉장히 예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쪽 길로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6, 7분이면 걸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이쪽 길로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마전역까지도 도보로 6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쭉 나가시면 롯데마트 검단점도 도보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서 빨간 버스 타고 서울역 쪽으로 금방 이동도 가능하고요. 거밤역으로 이동도 굉장히 빠르게 가능합니다. 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앞쪽에 있는 현장인데요. 외관도 깔끔하죠.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용 18평, 실평수 20평. 그리고 매매 가격도 거의 공시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앞쪽으로 주차 같은 경우도 필로트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주차 100% 현장이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정주차 현장이에요. 한 대 지정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 자리 가지고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현장 빠르게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CCTV도 안쪽에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3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층수 굉장히 좋죠.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인 현장입니다. 전용 18평, 실평수 20평, 굉장히 넓은 현장이죠. 이렇게 보시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으로는 거실 기준 정남향입니다. 지금 현재 차단기가 좀 내려가서 불이 좀 안 들어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주방 모습과 방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거실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이 집 같은 경우는 공시가도 굉장히 좋은 집이고요. 공시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일한 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실 모습 앞쪽으로 해서 신발장 이렇게 중간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실도 넓은 편입니다. 앞쪽으로 해서 전실 굉장히 넓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실 넓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중문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불투명 유리도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수납장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네요. 네, 공간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수납장 되어 있고요. 입구에서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서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거실과 주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베란다 연결된 첫 번째 방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도 남향입니다. 방쪽으로 해서 이쪽도 남향이고요. 앞쪽으로 창호 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여기가 6자 반 한 1m 90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m 90 정도 동일하고요. 앞쪽으로는 베란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일러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교체를 하셨어요. 24년 4월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수전 빠져 있고요. 이쪽으로도 위에는 빨래건 요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남향이고요. 이쪽으로 도로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한 동네 모습 보이고 있고요. 막힘 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 모습이고요. 예, 나와서 이렇게 돌면 바로 오른쪽으로 거실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모습 이쪽으로 안쪽으로 샤워기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줄눈도 상태가 괜찮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공용 욕실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을 지나서 양옆으로 방이 있는데 오른쪽에 두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안방이고요. 가장 큰 방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12자고요. 굉장히 넓죠. 3m 50 정도 됩니다. 이쪽 벽면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10자 3m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도로가 모습 앞으로 막힘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화장대를 설치를 하셨어요. 화장대 이쪽으로 화장대 설치하셨고요. 화장대 옆쪽으로 이렇게 부부욕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부부욕실 모습이고요.
네, 위쪽에는 환기창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부 욕실 모습 깔끔합니다. 네, 두 번째 방 모습이었고요. 나와서 오른쪽에 세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 불이 좀 나가서 조금 아쉬운데 이쪽으로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6자 1m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6자 반, 여기는 한 1m 한 9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아쉬운데 여기가 벽뷰입니다. 이쪽으로 식간 사이는 넉넉한데 이쪽으로 도로가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쪽으로 벽면이 좀 보이고 있어요. 세 번째 방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D자형 주방입니다. 보시면 3구 가스쿡탑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수납장들도 양호합니다. 이렇게 문 열어보면 깔끔합니다. 네, 후드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쪽으로 냉장고 두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 모습이고요. 이렇게 맞은편 쪽으로 거실 모습, 남향 거실 모습이고요. 거실 널찍합니다. 이쪽으로 아트홀로 사용하시는 부분, 여기가 10자 3m 정도 되고요. 이쪽 소파 두실 수 있는 공간, 여기가 10자 조금 넘습니다. 거의 11자 가까이 되고요. 3m 한 20 정도 돼 보입니다. 이쪽으로 앞쪽으로도 폭 상당히 넓고요. 앞쪽으로 남향입니다. 네, 앞쪽으로 도로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본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인천 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 딱 중간에 있고요. 마전역, 완정역 전부 다 도보로 6-7분 안에 걸어가실 수 있는 딱 중간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롯데마트 검단점도 도보 한 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해서 근린공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정역 쪽으로 상호 인프라 굉장히 좋아요. 네, 주거 상호 인프라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집 앞쪽 도로에서 빨간 버스를 타고 나가시면 서울역 쪽으로 금방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암역도 가깝고요. 검암역에서 공항 쪽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나중에 물론 오래 살면 좋으시겠지만 대팔 때도 그 가격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손해보지 않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쪽 상단에 대표번호를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현장이다 보니까 투자 정보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대출 정보 같이 올려놓고요. 그리고 해당 현장에 대한 투자 정보, 대출 금액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현장은 꼭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궁금한 사항 전화 주시고요. 패밀리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